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학교 설명회도 오고 저희 학교에도 이제 홍보대사 언니 오빠들 선배님들이 오셔서 네네. 학교를 홍보해 주셨는데 우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실습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물론 대학교 가서 더 많은 이론을 배울 수 있지만 저는 저의 이 설렌 가슴을 어찌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네. 그런 생각을 중3 때 했단 말이에요. 네. 참, 우리의 중3 때 뭐 하고 있을런지 깜깜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학생이 선택한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 서울관광고등학교입니다. 자, 관광고등학교는 사실 여러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왜 딱 서울관광고로 지원을 했는지 우리 수희 학생부터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저는 집이 학교 근처라서 학교 시간만 되면은 서울관광고등학교 선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교복이 자체가 세련돼서 머리만 딱 묶으면은 승무원 모습처럼 보이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 서울관광고 고3 언니를 봤는데 되게 요즘 세상에서 시대에서 보기 힘든 고3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 모습을 보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3 어쩔 수 없이 성적 몇 점 더 올리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고3인데도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정우 학생은? 우선 저는 여중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학인 점이 첫 번째로 끌렸고요. 공학 학교를 일단 다니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아까 말했듯이 학교 이제 투어도 다녀보고 했는데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법 자체부터 일단 이 학교 뭔가 된 학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선생님과 상담하다 보니까 진학률과 취업률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라면 저의 3년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없이 지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학생의 그 지원 동기를 물었는데 학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대단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감탄을 했어요. 우리 저 이정우 학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집이 성북구인데 왕복 지금 한 2시간 반 학교 가는 시간이 걸린다고 이 정도면 거의 서울대전 출퇴근이랑 비슷한데 아니 너무 멀어서 후회된 적은 없어요? 일단은 저보다 더 먼 친구들도 저희 학교는 많거든요. 그래요? 네, 훨씬 더 먼 친구도 많긴 많지만 우선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우선 이 학교에 지원서를 내려왔을 때는 설렘이 부풀어서 그런 먼 거리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막상 신입생 되고 그게 일상이 되니까 매일 전철 타고 그쵸, 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매일 막 울면서 집 간 적도 한번 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5시 20분 정도 일어나서 여자니까 조금 준비할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딱 한 30분 정도 준비하고 아침 먹고 딱 6시 반 정도에 나와야 학교에 8시 이제 그때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면 인문계 친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걸어가잖아요. 저는 그렇죠, 지하철 타야 되는데 환승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많이 부럽긴 했는데 제가 긍정적이게 생각한 걸 좋아해서 그 오고 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공부로 활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지하철에서 그 2시간을 단어도 외우고 인강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잠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그 먼 거리가 저에게 부지런함이란 선물도 주었고 공부 시간도 늘릴 수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침형 인간이 된 거예요. 원래 야행성이었는데 그랬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학생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보고 계세요. 너무 예쁘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서울관광고등학교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이번엔 선생님께서 우리 서울관광고등학교 자랑 한번 해주시죠. 차별화된 교육 전략 이런 게 있다. 네, 우리 서울관광고등학교는 저희가 특성화 뭐 관광고등학교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 이제 관광고등학교를 할 때 상당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학교였다가 남녀공학을 하려 보니까 여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남학생이 와서 막 거칠면 어떨까 그런데 일단 화장실도 또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것도 만들었지만 아이들이 오자마자 남학생이 너무 이쁘게 자라니까 여선생님들이 남학생들만 이뻐한다고 오히려 예, 그 여학생들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남녀공학으로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됐고요. 네. 우선 저희가 아까 예절을 먼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칠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관광이나 가장 기본이 예의입니다. 마음에서 오라 하지 않는 예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성화고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특성화고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서 이제 교육부나 혹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희 학교를 꼭 둘러보고 가세요.
예, 뭐 오늘도 이제 태국에서 장관님이 왔다 가셨지만은 네. 이렇게 모든 행사를 저희 학교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서울 관광고는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우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예의에 충실하고 또 관광에 대해서 중요한 어학 능력을 늘리는 데 충실한 그런 학교로 앞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참 학생들은 좋아서 선택을 해서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지나갈 때 어머니 아버님은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은 사실은 야 다들 인문계 가는데 왜 너만 무슨 관광고야 일단 대학 가서 생각해 분명히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우리 서희 학생 부모님은? 네, 저는 전학을 오기 전에 부모님께서 인문계랑 다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셨는데 전학 와서 보니까 제가 막 다양한 임원 활동과 학교 활동들 하면서 제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는 현재 만족하십니다. 잘 전학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 정우 학생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께서 여행을 이제 권유해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권유해 만 보면 자체는 이제 일단 부모님 굉장히 오픈 마인드셔서 그렇죠. 그쵸? 남들은 다 이제 막 고등학교 선행하려 바쁜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더 이제 시간 많을 때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쪽의 입장이셨기 때문에 네. 완전 팍팍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종 학생은요? 저희 집이 이제 삼형제인데요. 저희 형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형제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리고 너네가 직접 느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원을 했을 때는 아, 그래,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거니까 너가 한번 가서 직접 해봐라. 그리고 너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거를 느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되게 그냥 믿어주시고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보시면서 제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확실히 이렇게 깨어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깨어있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님과의 갈등인데 우리 새 친구들은 정말 효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 관광고등학교 진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학생들이 서울 관광고등학교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수희 학생. 일단 관광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슬슬 학력 제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매너와 서비스 매너들을 배울 수 있어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완전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우 학생,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관광고등학교니까 학교 특성상 되게 많은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 가는 대로 그냥 좀 떠밀려서 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꿈이 확고한 친구가 와서 뭐 실습 많더라도 뭐 불평하지 않고 정말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 쪽에 관련된 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종 학생은요? 일단은 자기가 아직 꿈을 못 찾은 친구라도 저희 학교에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와서 꿈을 찾는 친구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그 이 학교 가고 싶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성적도 사실은 좀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그 성적도 조금은 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예,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서울 관광고등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오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중이처럼 조리과 학생은 조리의 꿈이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먹는 방송이 유행이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 준비한 학생들 상당히 있고요. 네.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을 미리 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추천하지 않고요. 네. 저희 학교 오면 이미 다 배웁니다. 와서. 네. 와서 가장 배워요. 중요한 거는 조리인이 되면 기본인데 그 기본이라면 인성입니다. 이것도 서비스용이기 때문에 사람을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있는 학생이 오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력에 따라줘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러한 좀 마인드가 좀 서비스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학생이 오면 좋겠고요. 또 이 직종을 하다 보면 자기가 또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즐길 쓸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도 가진 학생이 온다면 저희 학교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문제인데 성적은 저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성적만 보는 겁니다. 네. 요것은 성적이 한 30% 내 정도 일반적으로 되고요. 커트라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부족해도 좀 능력이 미래가 있는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특별 전형이.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은 누구나 다 면접을 해보고 뽑는 그런 학교장 특별 전형이 있고요. 또 성적은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미래의 가능성만 뽑는 미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 8대 1 정도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1차에 1.5배수를 뽑습니다. 네, 그 뽑는 기준이 학교 출결 점수, 봉사 점수, 그리고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에 내용을 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반장을 했다. 그럼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주고요. 봉사를 많이 했네. 이 학생은 또 뭔가 성적 관계없어 괜찮네. 우리 수희처럼 밝은 표정이네. 만나볼 필요가 있네. 이렇게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죠. 어른들이 인사만 잘해도 어디 가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인사하고 웃는 얼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주 멋진 우리 새 학생과 얘기 나누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자, 이제 고3 올라왔고 1년만 있으면 바로 이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가고 싶은 그 회사에 기업에 지금 인사과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소개 한번 멋지게 한 번씩들 해볼까요? 수희 학생부터요. 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미소로 감동을 주는 예비 승무원 권수희입니다. 네, 세계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기사에서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제가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배운 서비스 지식과 글로벌 매너 등을 이용하여 기사의 명품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장 뽑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우리 밝은 이정우 학생. Good afternoon, the members of today's convention. 사랑합니다. 겉으론 늘 웃는 믿음 주는 인상, 그렇지만 속은 열정으로 꽉 찬 인재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마이스 플래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년 동안 임원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유창함과 학교에서 국제부 활동을 통해 다져온 글로벌 마인드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향점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졸업하기도 전에 뽑아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김세중 학생. 네, 사랑합니다. 저는 서울관광고등학교 두리코디과 3학년 김세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손님들과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서 손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현재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격증 취득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지 마시고 제가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함이 가슴에 딱 하고 와닿네요. 정말 잠재력이 느껴지는 학생들의 소개였습니다. 오늘은 특성화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저는 그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그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비행기도 타고 네. 작은 호텔에도 머물고 예, 큰 호텔은 아니지만 작은 호텔에도 머물고 하면서 다 겪어봤는데 국민 소득은 저희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참 그런 관광적인 부분은 너무나 잘 돼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우리나라도 새 학생을 보니까 앞으로 관광 대국의 길이 바로 열리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원래 요 대목에서 뭐 혹시 뭐 그 학교에 남는 사회교사 자리가 없어요라든지 이 아이들 갖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학교 그만두고 회사를 하나 찾아서 이 친구들을 그대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서울관광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고
이 재미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 또 목표가 있는 공부,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